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챙겨 먹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전남대학교가 반값의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각부터 대학교 구내 식당이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나온 학생들이 수업을 앞두고 밥을 챙겨 먹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학생들이 원룸 등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침밥 거르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집에서도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주시니까 먹게 되고 여기서는 저 혼자니까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남대학교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반값인 1,000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은 무료 시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잠 오고 그런데 무료로 밥 주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 밥값의 절반은 대학 측이 부담하게 되는 터라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전남대는 1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올 한 해 아침 밥값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특별 예산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아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는 일은 학교 당국의 의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지역 대학들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